일단은 뭐뭘잘 본다 이런 게 없어요. 저 상점을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점사는 그 다음에 현재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위치, 처해 있는 심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런 걸 봐주죠.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뽑아내야 되죠, 점사에서. 저는 매매, 그 다음에 사업, 잠깐만요. 매매 사업, 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산소가 잘못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산소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인지 아닌지 그런 걸 주로 보죠. 이제 금전 문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사주팔자를 적는 거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말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사주팔자를 놓고 우리는 사주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주풀이는 철학관에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생년월일 시가 똑같은 두 명이 있다고 볼때한 명은 가뿐데 한 명은 거지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볼때그 사람 집에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안 되는지에 조상의 한이 있을 수도 있고 산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잘못된 점이. 그 골수를 무당이 얼마나 잘 뽑아내서 그걸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구슬하니까 선불을 받다. 정말 구슬하니까 좋아졌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